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일본, 캐나다 그리고 태평양 주변 국가 11개 나라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사실상 다자간 무역협정 체제를 미국이 거부하고 있고 또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제외한 태평양 국가들의 경제협정 특별한 의미를 지닐 겁니다. 이런 경제협정은 무역의 유불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교역 참여 자체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들에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역시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 이 후폭풍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협정 참여 저울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인터뷰에서 전문가 연결해서 이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방사능 오염 수산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오염수 유출 이후 국민들의 상시적인 걱정거리입니다. 문제는 WTO의 일본 제소가 일본 측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작 우리 식탁 안전은 어떻게 하냐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근거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정부, 과연 국민이 다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안전보다 더 절박한 게 이 안심의 문제인데요. 후속 대책 절실해 보입니다. 단순히 엄격하게 검사하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대안은 아직 안 보입니다.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참석하고 있는 관련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한국GM과 STX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핵심 쟁점과 과정 오늘 뉴스 경제 수업에서 알아봅니다. 2018년 3월 8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경제 과거에는 나라 혹은 뭐 심지어는 지역별로 별도의 이 무역과 화폐 이런 것들을 진행해 왔지만 이 교역 규모가 커지고 세계가 좁아지면서 이런 거대한 무역 협정들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에 공식 서명을 했는데요. 사실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폐기 전망도 나왔지만 일본 특히 아베 신조 총리의 절박함이 빛을 발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참여를 저울질하면서 이 미국발 무역 전쟁 후폭풍을 좀 피할 수 있는 혹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CPTPP 발효 글로벌 경제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듣습니다.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김양희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CPTPP 출범과 공식 서명 이야기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TPP라는 낯선 또 이 약자들이 보이거든요. 예. CPTPP와 TPP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TPP라고 하면은 미국이 탈퇴하기 이전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의미하는데 네네. 아시다시피 미국이 탈퇴하면서 기존의 12개국이 11개국으로 줄어들어서 네. 11개국만이 별도로 지금 서명을 한 것이 오늘 서명을 한 것이 바로 CPTPP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TPP였지만 미국이 빠지면서 바뀌었는데 네. 앞서 뭐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comprehensive 네. and progressive 이렇게 지금 앞에 붙어 있어요. 네. 사실 이게 경제인데 좀 이런 수사 정치적 수사 같기도 하고요. 네.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경제 동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의미는 뭐 큰 차이는 없는 거겠죠? 의미는 차이는 좀 있습니다. 아, 네. 기본적으로 TPP라는 이름을 남기면서 그 앞에 CP를 붙인 것은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TPP인데 네.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좀 점진적으로 네. 포괄적으로 가겠다라는 거라서 협정 문구조도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아, 네. 1조에 네. TPP의 전문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조로 들어가서 그 2조에서 기존의 TPP에서 빠트린 거, 네. 즉 미국이 강하게 주장했던 것들이 네. 있는데 그중에 22개 항목을 동결시켰습니다. 아. 그 동결시킨 내용이 무엇인지를 네. 2조에 포함시켜놨어요. 그래서 그런 네.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이 국제무역질서나 이런 협정에서의 다자간 무역체제에서의 미국 역할이 꽤 컸었는데 요즘 미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특별히 이 부분에서 정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예. 어쨌든 TPP의 미국 탈퇴로 사실은 없어질 것이다라고 봤는데 재타결 됐습니다. 예. 11개 나라가 예. 포괄적 점진적 TPP를 만들어냈는데 예. 일본 역할이 컸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예, 이번에는 상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자체에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인데 네. 전후 일본은 상당히 미국 뒤에 가려서 특히 어떤 국제 현안에 대해서 전면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고 또 못한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과도한 일방주의로 흔들리면서 그 공백을 메꾼 것이었던 아베 신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아베 신조도 나름대로 자국 내에서 아베노믹스를 완성시켜 가는데 NG 유도를 통한 어떤 수출 네.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어떤 내수 시장의 외연 확대, 그다음에 국내 규제 완화에 필요한 어떤 외압 장치로서 상당히 TPP를 중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네.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여건도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예, 미국이 빠진 자리에 일본이 가장 좀 주도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렇게 보이기도 네. 하고요. 네. 자, 이게 굉장히 거대 경제권입니다. 또 남미 쪽도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 네. 지적도 있는데 시장 네. 전체 글로벌 시장 또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기존 TPP에서 미국 GDP가 거의 60%를 차지했기 때문에 미국이 네. 빠지면서 규모가 축소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미국이 지금 나프타 재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나프타 재협상에서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TPP입니다. 아. 이 TPP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특히 아태 지역에서의 글로벌 네. 거버넌스의 중요한 어떤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 그리고 미국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완전 누적이라고 하는 원산지 규정이 네. 지금 현재 각국이 양자간 FTA 많이 체결하면서 네. 그 너무 많은 양자간 FTA로 인해서 스파게티 볼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네. 거래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전체 11개국 간의 하나의 원산지 규정으로 통일이 되면서 네. 그런 거래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측면은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서 여전히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 양자간 FTA보다는 이런 여러 나라들이 다 섞여 있는 메가 FTA, 이 다자간 FTA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높아지는군요. 예, 우리 정부, 네. 예, 우리 정부도 지금 참여 얘기하겠다, 뭐 대외경제장관 회의 열고 대응책 모색하겠다 네. 말이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한테도 예. 필요하고 절박하겠죠. 사실 과거에 우리가 좀 주저했던 이유는 기존의 12개 나라 중에 일본, 멕시코만 빼고 우리가 다 양자간 FTA를 체결한 나라였고 네. 무엇보다도 한일 FTA를 주저했던 요인 일본과의 FTA에서 실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측면이 아.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일본이 포함된 TPP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달라져서 트럼프의 거의 전방위 네.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한 맞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사실 TPP에 한국도 가입하고 미국도 가입할 경우 지금처럼 트럼프가 이렇게 일방적인 보호 무역 기회를 휘둘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가령 우리가 들어간다 할 경우 미국도 들어가면 트럼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이 지금의 한미 FTA에서 1대1 구도가 아니라 13대 1의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일방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여건으로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FTA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저는 길게 봤을 때 중국의 부상 또 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중일 간의 어떤 네. 그 밀접해지는 관계 네네. 또한 장기적으로 지금 한반도의 어떤 그 평화 무드가 조금 조성되려고 하겠는데 그렇죠.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가는데 일본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네.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좀 한일 경제관계를 지금 현재와 같은 것 같은 아카 일변도에서 조금은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네. 점도 감안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싶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참여가 더 바람직하다. 이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비용도 있겠지만 그에 그걸 상의하는 편입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사실 이 뭐 양자간의 FTA라든지 무역협정들, 자유무역협정들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다자간이라는 구도로 들어가게 될 경우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체결된 나라들도 꽤 있고 칠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다자간 TPP 같은 다자간 FTA로 갈 경우에 메가 FTA로 갈 경우에 사실 그게 더 우선하게 되나요? 이게 어떻게 공존하게 되는 건가요? 일반 국민들 자체가? 네, 공존하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 네. 우리가 칠레와 FTA를 맺었으면 칠레에 수출할 때 만약에 TPP 가입했다. 네. TPP 조항에 따를 수도 있고. 양자간 FTA에 따를 예, 수도 있고. 네. 한칠레 FTA를 따를 수도 있고. 근데 장기적으로는 네네. 그렇게 가면 더 복잡해지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그 안에 포함된 국가 간의 양자간 FTA는 이제 서서히,
없애버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게 바람직하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고요. 네, 참. 그래서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포괄적이고 점진적인이라는 의미가 좀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자, 미국한테도 그렇고 영국한테도 그렇고 일단 문을 열어둔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CPTPP 네. 입장이 나왔고 미국도 네. 사실 다시 재참여할까 만지작거린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네. 이런 변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왜냐하면은 네. 미국 또한 그렇게 큰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누적 원산지 규정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무시하기 힘들고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TPP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통상 협정만이 아니라 자국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무역 규범으로 중국을 포위한다라는 상당히 중요한 네. 전략적인 함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트럼프가 이것을 탈퇴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쉽게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탈퇴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미 미국 내에서도 비즈니스 업계에서 TPP 다시 재가입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네. 높기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사실 이 부분을 꺼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마 들어가기 힘들 겁니다. 네. 모두들 거의 다 지금 11개국이 다 합의를 한 협정문을 다시 또 열 수는 그렇죠. 없거든요. 게다가 시간은 걸리지만 아마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예, 이 누적 원산지 규정도 지금 트럼프 정부 입장과는 어떻게 또 조율이 필요한지 고민할 네.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큰 틀에서 일단 합의가 이루어졌고 말씀하신 것처럼 11개 나라가 이미 이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후의 판세, 예. 우리의 가입이나 미국도 이런 부분은 좀 예.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CPTPP는 지금 과반이 비준하면 즉시 발효된다고 하는데요. 그 시점은 언제쯤으로 봐야 될까요? 11개 나라들이 일단은 그 6개국만 발효하면은 네. 발효되는 걸로 지금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6개국만 하면 될 겁니다. 뭐 일본에서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든 그 회원국들이 다 발효 절차를 마쳤으면 네.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아마 일본 정도 되면 그 외에는 일단 지금까지 과정에서 충분히 네. 국내 어떤 협의는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발효되는 건 큰 무리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역내의 중간재라든지 뭐 이런 원재료 같은 부분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많은 우리나라로서도 참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김양희 교수였습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귀를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문자메시지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경제협정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통상이나 항해, 지급 이런 경제관계에서 당사국이 지켜야 할 원칙과 권리, 의무를 미리 확정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오늘 일본, 캐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 나라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과거에는 TPP라고 불렀는데요. 그 앞에 포괄적이고 점진적인이라는 의미의 CPTPP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게 맺어지면은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혜택도 있고요. 유리한 점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해외 투자자 보호, 서비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등 폭넓은 사안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들어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 그리고 한일 경제 관계에 있어서도 이걸 좀 고려해야 된다. 특히 미국의 일방주의의 이런 무역 구도에서 아주 좋은 방어책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 얘기해 드렸는데요. 무역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이 다자간 무역 체계와 새로운 경제 질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한 개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5분 30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알아볼까요? 이데일리 권서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구조조정이라는 말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우리 국민들에게는 참 두렵게 다가오는데 지금 조선사들 중에 중소조선사, 성동조선, STX조선 법정관리
구조조정이 들어가네요. 네, 뭐 정부가 이 두 조선사에 대해서 두 달간 분석을 한 결과 일단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라고 네. 결론을 내렸고요. 네네. STX조선은 다음 달 9일까지 시간을 좀 줬습니다. 자력 생존이 가능할 만큼 고강도 자구 노력 그리고 사업 재편을 하겠다라는 노사 확약을 가져오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밝힌 중소조선사의 구조조정 방안 내용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구조조정 조정인데요. 이 조선업 사실 워낙 글로벌 업황부진에 좀 시달렸었는데 여기에 뭐 현금 유동성이라든가 수주 자금량 뭐 아니면 경쟁력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성동조선은 회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판단한 네. 겁니다. 이미 지난해 이 채권단이 STX 조선하고 성동조선에 대해서 실사를 했는데 네. 두 회사 모두 전속가치보다는 청산가치가 높다라는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네. 다만 이 STX 조선은 뭐 구유하고 있는 현금도 좀 있고 수주 물량 도 있으니까 자구 노력을 한다면 좀 기회를 주고 성동조선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금융 논리보다는 이제 산업 논리로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 때문에 좀 더 이제 시간을 끌면서 분석을 했던 건데 네. 결국은 이제 채권단의 입장대로 결론이 난 거죠. 이 성동조선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 대법원이 실사를 진행하고 회생 계획안을 만드는데요. 만약에 회생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뭐 STX 조선은 살아남긴 했는데 이제 여기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의지가 없으면 뭐 마찬가지로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고정비 감시라든가 자산 매각 유동성 부담 해소 같은 자국에 세워야 되는데 사는 회장이 밝힌 걸로는 이제 인력을 최소 40% 정도는 감축해야 된다라고 이제 모습 받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다가 LNG라든가 LPG선 같은 뭐 부가가치가 높은 가스선 수주로 사업을 재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네네. 이 성동조선 그리고 STX 조선의 이제 수출입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 같은 이제 채권단이 쏘았던 부분 혈세만 12조 원 수준인데요. 계속 뭐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던 셈이었던 겁니다. 예, 이 금융의 시각이나 산업의 시각이나 사실 이 조선업 구조조정 터질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뭐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사실은 지역 경제나 일자리 문제도 걸려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텐데요. 성동조선이 지금 경남 통역에 있거든요. 네네. 법정 관리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 지역 경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폐쇄된 데다가 지금 한국 GM 공장까지 문을 맞아요. 닫을 위기에 놓인 전북 군산 여기도 이제 뭐 걱정이 많은데요. 네. STX 조선은 경남 창원하고 부산에 조선소가 있는데 여기는 일단 뭐 자구책에 따라서 법정 관리 피할 수도 있으니까 연례로 하고 일단 정부가 통영 그리고 군산 지역에 2,4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이 통영에 있는 성동조선 근로자 그리고 협력업체 뭐 통영시 소상공인 그리고 군산 한국 GM 군산공장 협력업체 뭐 GM 근로자 뭐 군산시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네네. 사업자에게는 뭐 특별 보증이라든가 만기 연장, 뭐 원금 상환 유예, 세관납부 유예, 뭐 이런 혜택을 제공하고요. 근로자한테는 전직이라든가 재취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훈련 과정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한 다음에는 이제 현장의 의견이라든가 뭐 지역별 여건 같은 것들을 다 종합해서 지역 경제 맞춤형 대책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떤 안전망 부분 신경 쓰겠다 이 얘기군요. 한국 GM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베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이 어제 다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정부하고 사는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원래 이달부터 사실 실사를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개시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 실사를 위한 실무협의 과정에서 한국 GM이 민감한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서 실사 개시가 늦어졌다라는 게 지금 산업은행의 설명입니다. 오늘 앵글 부사장과 이동건 산업회장이 만난 자리에서 이 산업은행은 한국 GM의 원가 구조를 좀 확인하고 이 자구 계획으로 회생 가능하면 신규 자금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이제 조건부 구두 약속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네. 이 와중에 지금 관심은 또 GM의 글로벌 사업장에 대한 신차와 생산 물량 배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GM이 3월 중에 이걸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 GM이 만약에 신차 배정 물량을 못 받으면 회생이 힘들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데 어제 인천 부평본사에서 열린 이 한국 GM 임금 단체 협상 4차 교섭에서 이 사장 카와카짐 사장이 회생 계획 일환으로 한국 GM을 위해서 신차 배정을 앞두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이제 제품 배정이 위험한 상황이라고도 말했거든요. 네.
지금 GM 본사가 만족할 만한 뭐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신사배정이 진행될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대로 살릴 수 있는가를 보겠다. 입장은 비슷한데 또 이 GM 본사 입장하고는 약간 다른 면이 있군요. 카카오뱅크가 증자에 나섰다고 하는데 영업 속도를 낼 만큼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카카오뱅크 작년 7월에 출범했었죠. 이 K뱅크에 이어서 국내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인데요. 당시 자본금 3천억 원으로 출범을 해서 작년 9월에 5천억 원 증자했는데 네. 이번에 또 5천억 원 증자를 결정한 겁니다. 이번 증자를 뭐 성공리에 맞추면 자본금이 1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사실 은행에게 이 자본금이라는 게 실탄이거든요. 그렇죠. 실탄이 채워지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뭐 신규 상품이라든가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데 지금 카카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대출 자산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서 실탄을 확충해야 되는 상황이긴 네. 합니다. 예,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뱅크의 대출액이 5조 5,100억 원, 예금액은 6조 4,700억 원인데 그러니까 여수신 합쳐서 12조 원에 달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K뱅크도 이르면 이달 말에 유상증자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이 작년 말에 1,500억 원가량 유상증자를 하려다가 뭐 일부 주주사가 좀 망설이면서 일정이 연기된 상태거든요. 네. 뭐 어쨌든 인터넷 은행이 이렇게 점점 몸집을 불린다는 거는 뭐 새로운 형태의 이런 인터넷 은행이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몸집을 키우겠다. 뭔가 또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의미네요. 자, 지난달 국내 주식 시장을 봤더니 자금이 상당히 빠져나갔다고요. 사실 지수도 지금 좀 주춤하고 내려온 상황인데요. 네, 오늘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 지난달에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자금이 12억 8천만 달러 빠져나갔습니다. 이 중에서 채권 자금은 23억 5천만 달러 유입이 됐는데요. 외국인 주식 자금이 36억 3천만 달러 빠져나갔습니다. 네. 이게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이 뭐 지난달에 조금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고조된 탓인데요. 이 주식 자금 유출 규모는 2013년 6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그때가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 정책을 중단하는 이제 그때 테이퍼링이라고 했었죠. 네네. 이 테이퍼링에 나서면서 국제금융시장이 좀 엄청나게 크게 흔들렸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와는 달리 지난달 자금 유출은 뭐 위험 회피 성향이 좀 강화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빠져나간 성격이 좀 크다라는 게 하는 설명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2월 전체로는 그렇지만 2월 중순 이후를 보면 불안 심리가 좀 회복되면서 증권 투자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지난달에 보면 글로벌 외환 시장 변동성 좀 확대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원 달러 환율 등락폭도 좀 커졌습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 달러당 1082.8원이었는데 1월부터 14.9원 올랐거든요. 그만큼 원하는 약세를 보였다는 의미인데 전일 대비 환율 변동폭 보니까 5.5원. 이게 1월에 3.8원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확대가 됐습니다. 예, 정말 이 긴축발작이라고 얘기했던 여러 가지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가 다시 또 떠오르지 않나 그런 걱정도 됩니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조선업 구조조정을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뭐 이로 인한 뭐 대규모 실직이라든가 지역 경제 위축 이런 것들 이런 뭐 후폭풍 이런 것들 상당할 것 같습니다. 뭐 골마서 낫기 어려운 상처는 좀 도려내고 가는 게 맞긴 한데 네. 이로 인한 통증은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뉴스 경제 수업에서 이 구조조정 내용 저희가 오늘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권서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 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 WTO 패소 이야기 안타까운 인터뷰 저희도 보내드렸는데요. 당시 정부의 여러 가지 준비 부족 같은 것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안심조차도 없는 상황 지적했었는데 여전히 식탁에 오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심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대응 방법과 대안을 찾는 토론회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에서 연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WTO 패소 대응 긴급 토론회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심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 연결해서 어떤 내용들 준비하고 있는지 또 어떤 내용들 논의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15년 무렵 일본이 지금 제소했습니다. 부당하다. 왜 우리 수산물 수입 제한하느냐.
제한이라기보다는 좀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운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패소 판결 나왔거든요. 우리 네. 측 수입 제한 조치 부당하다 수입해라 이렇게 된 건데 상소도 사실 어렵다 전망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 상황입니까? 이제 1심에서 말씀하신 대로 패소했고 저희가 이 1심에 승복하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상소를 해야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WTO로부터 공개된 다음에 15일 정도가 됐기 때문에 45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네. 이 기간 내에 저희가 상소 이유서를 WTO에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WTO가 90일 이내에 이거에 대해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네. 판정 이후에 이제 뭐 한 달간 걸쳐 가지고 이 상소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 1심 때 지난 정부가 워낙 그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사실 이제 상소심에 이기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보다 더 강한 조치를 하고 있는 중국이나 대만 이런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 한국을 이렇게 일본이 뭐랄까요. 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만만하게 본 것처럼 이렇게 조치를 취했던 이유. 바로 주변국들도 강도 높은 제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주변국들에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전망해 주셨습니다. 당장 네, 한국을 네. 만만하게 본 건 사실이죠. 네. 왜냐하면 중국이나 대만, 러시아가 우리보다 더 강력한 규제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이제 제소를 한 것은 아무래도 그런 점이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뼈아프게 또 당국자들도 받아들여야 될 문제겠죠. 위원장님, 당장 뭐 상소 관련된 일정도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일단 일본산 수산물 이제 제한 없이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국민들 좀 걱정하는 바가 많습니다. 어떻게 되어가는 네, 건가요? 네, 만약에 저희가 상소심에서도 패소하게 되면은 뭐 빠르면 1년 뭐 아니면 1년 조금 지나서 방사능에 오염된 그 일본산 식품들이 식탁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지금은 일본은 주장하는 것이 킬로그램당 100베크렐 이하는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네. 자국 내에도 유통하고 우리나라에도 수입을 강요하는 건데요. 네. 사실은 그 이렇게 패소를 하게 되면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들은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발표하는 자료를 보더라도 네. 수산물을 포함해서 많은 식품들이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 오염된 식품들이 우리 식탁에도 올라올 수밖에 없죠. 예,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도 자료를 얼마 전에 냈는데요. 일본산 식품 수입 지금 6년 새 두 배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안전조치조차 안 된다라고 하면 불안했던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긴급 대응 토론회를 열리게 됐더라고요. 사실 지금 네네. 그 회의에 참석하시고 바쁜 상황인데 어떤 네. 이야기들 마련됩니까? 우선 그 WTO가 패소 판정을 내리면서 내세웠던 주요 근거가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한 목적과 이유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네. 특히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나 방사능 오염 조사 이런 것도 진행된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의 그 세슘 방사성 물질이 검출이 되면 네. 스트론튬 90 같은 추가 그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 증명서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네. 이걸 왜 요구했는지에 대한 것도 설명을 못했다. 그리고 원전 방사능 뭐 안전 관리를 위해서 민간 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일본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중단됐는데 네네. 중단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관련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어떤 그 재검토 내용이라든가 또는 방사능 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가 제대로 준비를 하면 다 제출하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는 거는 뭐 어제 원자력 규제위원회 위원장도 인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도쿄전력 우리가 기타 핵종 추가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스트론튬 90 이게 바다로 흘러나가고 있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일본 안에서 지금 뭐 갑상선 암이나 급성 백혈병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학 자료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내 연구 기관들이 지난 7년 동안 일본의 방사능 오염 조사나 또는 그걸로 인한 건강 영향의 이런 문제들을
연구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걸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다면 그런 국내 자료를 또 일본에 이미 나와있는 자료를 근거로 우리의 수입 규제 조치가 정당하다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예, 참 근거 자체가 부족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사태를 겪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 근거 확보, 근거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좀 정부 태도로서 요구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단체들,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 또 이 국회에서 지금 이야기 되는 건데 아무래도 정부한테 좀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날 만한 것들, 앞서 뭐 근거 확보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못했던 걸 다시라도 해야 된다 얘기 말고도 좀 안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도 좀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것들 논의될까요? 네, 저는 결국 이거는 이제 밥상 그 먹을거리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사실 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가 되면서 상당 부분 이제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그래도 돼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이게 무너지면 이제 그런 게 다 불안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그리고 식탁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천명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그 신뢰 안전은 결국 신뢰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그 WTO 대형 민간 합동 기구를 만들어서 네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근거들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를 하면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 1심처럼 만약에 대응을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뭐 WTO 협정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난 몇 년간 해온 식으로 하면은 저는 결국은 식탁의 실질적인 불안뿐만 아니라 네. 그런 안심에 대한 그런 뭐 불신 또 그리고 혼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근거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신뢰라는 측면 믿을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민관 합동위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뭐랄까요 오픈되어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 와닿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부도 뭐 WTO에서 패소하고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 아주 엄격하게 조사하고 뭐 지금 수준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했지만 앞서 말씀하신 그 남인순 의원실 자료만 봐도 네. 지금 6년 새 두 배 이상 수입량이 증가했다라는 차원을 좀 달리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네. 지금 이게 괴담으로 가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또 뭐 너무 느슨하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좀 모두가 공론화할 수 있을 만한 일종의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이런 점에서 중요하게 이런 점에서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된다. 어떤 점에서 저희가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 그 일본 정부가 그 식품에 대한 방사능 정책은 실제로 비밀주의와 방사능 오염을 일반화하고 그걸 뭐 이웃 나라에게도 강요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네. 그럼 저희는 사실은 이것에 정반대되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안전의 최선책은 예방적인 조치잖아요. 그렇죠. 일어나고 나서야 뭐 아무 소용이 없죠. 네. 네. 그러니까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뭐 아무리 그것이 미량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네. 경제적인 문제, 한일 그 외교 관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식탁 안전, 국민 안전의 문제를 두고 실제로 그 정부가 그 WTO 패소 대응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를 명확히 밝히고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을 밝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어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대책을 집행해가는 그런 과정을 받는 것이 이 괴담으로 가지 않는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겹겹이 안전 펜스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받을 일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가져야 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대책 예방을 최선으로 하고 있다는 거 정부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이야기 전개되겠지만 또 이런 이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또 정부에 전달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좀 뭐랄까요. 국민들이 다 같이 좀 자신의 문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비판적인 네. 입장도 중요하지만 또 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주부나 국민들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네. 좀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일단 시민들이 저는 관심을 가져야 정부도 더 네네.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본산 수산물이 후쿠시마 주변 8개월 수산물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현재는 저희가 그래도 적절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조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정부에도 뭐 전화라도 한 통 해서 네네. WTO 폐소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하고 네. 그리고 뭐 오늘같이 시민사회가 하는 토론회 이런 데도 참여를 해서 그런 목소리를 네네.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식재료를 선택하는 거 그런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 뭐 여러 가지 국민청원들도 활발한 시기입니다. 이런 부분일수록 또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인터뷰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경제를 아는 힘. 홍영만의 뉴스 경제 수업. 네, 앞서 뉴스에서도 등장했었지만 이 구조조정 문제, 구조조정이란 네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도 많은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통영 지역도 지금 어두운 상황이고요. GM이 있는 군산도 마찬가지고요. STX도 지금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조정 뉴스들 보면서 과연 구조조정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가? 단지 사람을 해고하는 일인가? 이런 궁금증 가진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뉴스 경제 수업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가 구조조정하면 갖고 있는 이미지라고 했는데 사실 대량 해고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네. 그 뜻으로 같이 봐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보통 이제 구조조정 그러면 이제 인력 감축하거나 뭐 해고하는 거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넓고 근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금융감독원에서 그 공식 자료를 발간한 거에 보면은 기업 구조 조정을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 부문을 재편하거나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등 경영의 각 부분을 혁신하고 조정하는 모든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GM 코리아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차량 판매가 이제 지금 부진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자 부담이 크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영업이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그 중에서 공장 하나를 폐쇄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산업은행한테 추가 출자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일련의 영업하고 재무 혁신을 위한 넓은 의미의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인력 감축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구조조정이라는 네. 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사실은 이게 특별한 계기가 아니라 원래 기업이 항상 해야 되는 경영활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쨌든 지금은 위기의 순간에 생존하기 위한 노력 이런 식으로 좀 많이들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떤 네. 방식들이 있나요? 보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절차가 다르고요. 법정관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정말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서 좁은 의미의 이제 우리가 구조조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 기업이 일단 이제 부실화된 다음에 부실화라는 게 이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본이 그래서 이제 잠식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통 크게는 워크아웃이라는 것과 기업 회생제도로 나뉘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워크아웃은 이제 주 채권은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 은행 중심으로 금융기관들만의 채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요. 네네. 기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은 그렇게 되면 원리금 상환을 안 해도 되고 추가로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제 부도를 피하면서 이제 영업을 정상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의 경우에는 한 65% 이상이 이제 회생을 해요. 그러니까 아, 네. 성공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정상 기업으로 다시 발돋움을 하고요. 네. 근데 반면에 기업 회생제도는 이제 조금 전에 그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법정관리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네. 이거는 워크아웃 신청 기업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네. 법원이 이제 아까는 주채권은행이 관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거는 법원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인 진행 방식은 워크아웃이랑 비슷하지만 아까는 이제 금융기관의 채권만 그 일시적으로 정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모든 채권 행사가 금지가 돼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거래업체들이 납품업체들이 이제 자기가 납품을 하고서 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거래를 네. 기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이 저해되기 때문에 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희생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네. 경험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에 들어간 기업의 경우에는 아까 65%와 대비되게 한 20%도 채 안 되게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워크아웃이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자, 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존속 가치와 또 여러 가지 청산 가치 이런 것들도 따지게 되고 참 어려운 상황인데 네. 예, 일단은 이런 절차들 워크아웃 때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절차들이 있겠죠. 네, 일단 워크아웃이나 이제 법정 관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는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일단 이제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주채권 은행이 이제 금융 기관들한테 채권 행사를 좀 멈춰달라. 유예해 달라. 네. 이제 해지 말아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요. 네. 해당 기업한테는 이제 경영 정상화 계획이라는 걸 받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채권 기관들끼리 모여가지고 네네. 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 정도면은 우리가 승인해도 괜찮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합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네. 이제 원칙적인 채권 처리 방안 같은 걸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이제 원칙적으로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이제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돈을 빌려준 은행이 이제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네, 우리가 추가 지원을 할 테니까 기업 너희들은 은행이 원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정상화해 달라. 이런 합의를 하는 게 워크아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 조선사들 통해서 얘기할 때 뭐 이 금융권의 시각 또 산업의 시각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해당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M 코리아의 경우에는 지금 정부 또 사는 쪽에 당신네들도 좀 도와라. 책임을 좀 져라. 이렇게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앞서들의 경우 설명해 주신 경우와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GM 코리아의 경우에는 이자 지급을 이제 못해서 지금 현금 흐름에 문제는 있지만 네. 아직은 뭐 자본 잠식 상태도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대출이 많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측이 뭐 급해가지고 한국 측 주도에 그러니까 무슨 한국의 은행 주채권 은행 주도에 워크아웃이나 아니면 기업 회생 같은 그런 구조조정 절차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네.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GM 코리아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제 추가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네. 자기네가 이제 군산 공장을 폐쇄하게 되면 이걸 빌미로 해서 이제 해고가 2천 명이나 많이 그렇죠. 되고 그다음에 또 한국의 그 산업은행도 GM 코리아의 주주고 이러니까 이걸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럴까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한국 정부한테 공적 자금을 좀 내놔라 그리고 네. 자기네가 그걸로 좀 연명해보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도덕적으로는 좀 그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먹튀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죠.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뭐 GM 본사가 한국 GM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걸 다 출자 전환해주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재무구조 네. 방법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재무구조 개선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출자 전환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재산을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재산을 좋은 재산을 팔게 되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GM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부평 공장이 굉장히 넓은 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알겠습니다. 생산 능력을 자기네가 줄인다고 하고 있으니까 네네.
북경 공장의 일부의 부지를 매각해서 네. 그걸 돈으로 받아가지고 그걸로 채무 상환을 하는 게 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책임 있는 자세 기대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용만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